네, 반갑습니다. 육과장입니다. 오늘 좀 급하게 소식 전해드릴 게 있어서 영상을 좀 켰습니다. 증권사 신용불가, 연장불가, 종목 투자주의 필요.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증권사에서 여러분들도 연락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못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증권사에서 신용이 안 되는 종목들이 대거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왜 문제인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.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다 현금으로 해라 막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. 저희도 그런 말 많이 하고, 근데 저도 이제 전업 투자자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신용 굉장히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전체 물량에 막 많으면 막 십몇 퍼센트까지 신용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. 그래서 이런 신용들이 신규로 안 되거나 연장이 안 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신용이 신규로 안 되면 꼭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탄력이 줄어요. 왜냐면 이 종목이 좋아 보여도 매수할 때 내가 현금이 없고 신용으로 이렇게 잡아먹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신규를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적어집니다. 그래서 확실히 주가가 좀 올라가는 탄력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.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뭐 문제가 없겠죠. 뭐 진입을 안 하거나 아니면 나 현금으로만 사겠다 그러면 상관없는데, 이제 기존에 이제 주주분들 신용으로 써갖고 갖고 있는 분들은 어씨 이거 빨리 올라와야 매도를 할 텐데 안 올라옵니다. 이게 잘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게 더큰 문제예요, 사실은. 신용이 연장이 안 되면 기존에 신용으로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. 어떤 종목이든, 그죠? 몇 퍼센트씩 있을 건데, 그게 전체 물량의 몇 퍼센트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분들이 신용을 연장이 안 되니까, 어쨌든 그 기간 안에 처리를 해야 돼요.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 6개월 정도거든요, 신용이. 근데, 그러면, 원래는 이거를 몇 퍼센트 이상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끌고 와서 수익을 내고 팔려고 했는데, 신용이 연장이 안 된대요. 그럼 어떡하겠어요? 약수익권에서 다 실현해버리겠죠. 그럼 어때요? 주가가 못 갑니다, 이제부터. 왜냐면 저부터도, 제가 신용 들고 있는 것들은 약수익권에서 다 정리하려고 들 테니까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분들은 이게 더 문제예요, 이게. 기존에 이렇게 신용들이 좀 붙고 막 이러면서 물량이 들어오고 소화가 되면서 주가가 쭉 올라가야 되는데, 신용이 안 되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 신용이 확 정리될 수 있어요. 그래서 혹시나 단기간에 너무 많이 이렇게 신용이 나오면서 출렁하면 오히려 기회이긴 해요. 단, 이 기업이 좋다는 전제하에. 근데 우리는 이 기업이 정말 좋은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리스트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다음 사진에서 그거를 화면 멈춤 딱 해놓으시고 본인 종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, 또는 내가 신규로 투자하려고 했던 종목이 있는지 한번 유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요 종목들이거든요. 요거 화면을 멈춤 하신 다음에 이렇게 확대해 갖고 본인 종목이 있는지 찾아보세요. 이게 뭐 두산 우유제약, 뭐 KCC, 뭐 동방 넥센, 호텔신라, 뭐 한샘, 풀무원, 롯데쇼핑, 뭐 다우기술, 특수건설, 팜스토리, 신세계푸드, 뭐 자화전자, 네페스, 솔본, 쇼박스, 서울바이오시스,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. 뭐 지워드릴게요. 그래서 요거 화면 멈춤 해놓으신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나 신용으로 특히나, 그리고 앞으로 신규 진입하려고 하면, 그러니까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요거 잘하면 신용 물량이 몇 개월 안에 나오겠네, 한번 출렁하겠네, 이렇게 기회를 한번 더 보실 수 있는 거고, 기존에 이제 신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야 이거 씨 머리끄댕이 자꾸 내가 먼저 나가야지 약간 이런 각도 좀 잡아보고 이런 식으로 좀 해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요것들 그 증권사에서 공유가 안 되면 본인들 증권사 하는데 한번 물어보세요. 홈페이지에 아마 공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VIP다 보니까 착착착 갖다 줍니다.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데, 혹시나 제가 이게 없는 분들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한번 월 1회 정도는 한번 그 날라오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육과장입니다. 아, 저희 채널이 드디어 멤버십이 오픈이 됐습니다. 그래서 멤버십을 두 가지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. 하나는 990원 멤버십. 순수하게 그냥 믹스커피 한 잔, 육과장 해라. 방송 잘 봤다. 이런 취지고요. 하나는 이제 12만원짜리를 운영을 합니다. 예, 그 멤버십은 이제 제 계좌 있잖아요. 미국 계좌, 실제 전체 계좌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 전체 계좌를 그 멤버십 분들한테 오픈을 해드릴 거고, 그 투자, 신규로 투자하거나 아니면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들 있죠. 해외든 국내든 상관없이 그런 관심 종목들 제가 이제 한 번씩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명분, 너왜 이렇게 보는지 그런 것들을 따로 그 12만원 멤버십 분들한테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. 그래서 뭐 전체 다 해드리면 좋은데 그러면 또막 이렇다 저렇다 말 많으니까, 그래서 하실 분들만 하세요. 990원 분들은 구독자분들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, 12만원짜리 분들은 아유 나 수익 나고 기분 좋아 뭐 이런 분들 하시거나 아니면 어저께 저거 생각하는 거좀 궁금하네 이런 분들 한 번씩 해서 저랑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좀 같이 길게 투자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